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상승했고 주가가 버텨주는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라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또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도 보시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은 뭐죠? 당연히 금리 인상입니다. 역대 주식시장을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하고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금리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FOMC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됐던 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매매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안 움직이다가 바닥권에서 살짝 움직이고요.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진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입니다. 유동성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이 뭐가 있고 많이 빠진 섹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적으로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종목을 꾸준히 보셔야만 선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 특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매수하실 때 꼭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해라 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이시는 관점.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항상 매매하실 때는 이 종목으로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보다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까 상방으로는 얼마나 열려있는가 요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강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벌써 강의가 많은 시간이 왔죠.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제 강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 순서도 중요하게 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다 혹은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지난 강의 보는 법 그리고 시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평일 장중에, 네, 평일 장중에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차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벌써 51강까지 왔고요. 오늘 기법이에요. 오랜만에. 네, 제가 기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기법을 그동안 뭐 한 10강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기법 강의보다는 뭐 시황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랜만에 또 기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 기법 이름은 네, 오양봉 매매법입니다. 오양봉 매매법. 여기서 양봉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양봉이에요. 뭐 양봉은 빨간봉이죠. 음봉은 파란봉이고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우리가 앞에 잘 아는 건데 이 오는 뭐냐?
이 5는 그 한글 5는 아니고요. 숫자 5입니다. 숫자 5. 숫자 5. 그러니까 다섯 개의 양봉을 이용한 매매법인데 제가 숫자 5가 아니라 한글 5로 했어요. 네, 제 이름이 이제 오현진이니까 제 이름을 따서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기법 강의입니다. 오양봉 매매법. 이게 어떤 기법인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지 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부터 볼게요. 오양봉이 뭐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봉 발생 후 일봉상 다섯 개의 연속적인 양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첫 줄이죠. 음봉 발생 후에요. 음봉이 일단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봉상입니다. 다섯 개의 네, 연속적인 양봉을 말합니다. 뭐 심플하죠 의미는. 일봉상의 양봉은 그 시가보다 종가가 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양봉이 뭐예요? 양봉. 양봉. 네, 양봉이라는 건 여기가 시가가 되고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면 반드시 양봉이에요. 하지만 양봉이 발생했다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전날 주가가 여기서 마감됐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이 상태다. 그럼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마감한 것 뿐이지 전날보다 주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양봉 매매법은요. 5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랐던 떨어졌던 다섯 개의 양봉이 발생하는 시기 그걸 노리는 게 오양봉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양봉 다섯 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승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의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지 무조건 주가가 전날보다 상승한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네, 이 부분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양봉이 발생했다는 건 뭐죠? 장중 매도보다 매수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건 뭐예요? 장이 열렸으니까 이제 매수와 매도가 계속 공방을 벌일 거잖아요. 네,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매도보다 매수의 힘이 강했으니까 양봉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수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꾸준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건 5거래일 연속 시장이 상승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5거래일간,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간 등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양봉 5개를 띄우면서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오양봉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오양봉 매매법의 기본은 일단은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이제 양봉 5개가 뜨면 매수냐? 네, 그건 아니겠죠. 뒤에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양봉은 그 양봉 5개를 노리는 건데요. 이게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그렇습니다. 양봉 5개가 발생하기가 쉬울까요? 연속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무작위로 그냥 뽑아왔어요.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3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4개월 정도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꽤 긴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5개가 발생한 날이 있나 찾아보면 딱히 안 보여요. 여기 4일 정도 연속. 여기도 한 4일 연속. 4일 연속은 좀 많이 보여요. 3일 연속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네, 5일 연속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수에서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뜨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5거래일 연속 음봉은 역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차트에는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네, 여기 있네요. 한 번 있는데 5거래일 연속 음봉도 쉽지 않고 5거래일 연속 양봉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5개의 양봉이 발생했다는 건 연속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돌려보시면 그렇게 찾기 쉬운 차트는 아닐 거예요. 네, 뒤에 가서 이제 조건을 말씀드릴 거고 찾기 쉬운 차트가 아니라는 거는 뭐죠? 찾았을 때는 좋은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차트를 이제 많이 돌려보시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요.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것도 이제 하나 참고 자료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뭐 종목입니다. 종목. 뭐 어느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제 악재가 있거나 뭐 투자 심리가 안 좋거나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 날 이제 양봉 띄우면서 반전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다음 날 보시면 갭으로 띄워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날 종가는 여기였는데 다음 날 시가가 여기예요. 갑자기. 그죠? 이 갭은 뭐예요? 이 갭은 장중 이슈를 반영한 건가요? 아니죠. 장 외 이슈를 반영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갭으로 뛰어서 출발했다는 것은 뭐예요? 장 마감, 그러니까 3시 반 이후에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거나 아니면 아침이거나 아니면 밤중이거나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갭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요. 갭은 시간 외의 이슈를 반영합니다. 갭 상승을 했다는 건 우리가 장중에는 몰랐었던 새로운 무언가가 장이 마감되고 그 다음날 장이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 반부터 다음날 9시 전까지 뭔가의 이슈가 나와서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갭은 시간 내의 이슈가 아니라 장중 외 시간에 나오는 이슈를 반영하는 게 바로 갭이에요. 그래서 갭은 시간 외 이슈를, 봉은 뭐예요? 봉은. 봉. 음봉, 양봉. 이건 뭐예요? 장중 이슈, 그죠? 장중에 움직인 거를 봉으로 표시를 하니까. 그래서 봉은 장시간 내의 이슈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양봉 매매법은 결국 뭐예요? 갭은 무시하는 거예요. 장 외에 있었던 이슈는 무시하고 장 내에 있었던 투자 심리만 보고 매매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양봉 매매법에서 갭은 뜨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봉 5개가 뜨는 게 기본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갭은 시간 외의 이슈를, 봉은 장시간 내의 이슈를 반영하는 건데 오양봉 매매법은 일단 양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장시간 내, 시간 내에 투자 심리 개선만 보고 그걸 기반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오양봉 매매법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추가 내용을 붙이면 음봉 발생 후에 일봉상 양봉 5개가 발생하는 시기를 노립니다. 이 기본이고요. 이걸 노려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네, 도지도 포함이 됩니다. 양봉 5개인데 양봉이 이렇게 뭐 2개가 떴어요. 양봉이 2개가 뜨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도지가 떴어요. 도지가 뜨고 그 다음에 양봉이 떠도 상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양봉 5개 사이에 도지가 1개 뜨든 2개 뜨든 3개 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는 중에 도지가 떠도 상관없어요. 네,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대신 이제 중간에 음봉이 뜨면 안 돼요. 오양봉 매매법의 기본은 양봉의 연속 5개. 음봉 발생 후 양봉 연속 5개이기 때문에 양봉 5개 사이에 도지는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음봉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도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추세의 연속성을 이용한 매매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세의 연속성? 그럼 상승 추세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제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뿐이지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은 제 앞 강의를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제 강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건 어떻게 보면 중급 이상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강의를 꼭 보시고 네, 요 강의를 보셔야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앞 강의가 그 다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꾸준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봉이 꾸준하게 나오냐 그걸 의미해요.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네, 설명이 뒤에 나와 있죠. 위치와 관계없이 양봉 5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세 상승이 아니어도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추세 상승이 아니어도 네, 매수 공략이 가능한 게 바로 오양봉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양봉 5개가 떴으면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무조건 상승일 것은 필요 없다. 필요 조건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추세 상승이 아니어도 양봉 5개면 일단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의 연속성 또는 장중 투자 심리의 개선을 이용한 매매다. 장중 투자 심리 개선을 이용한 매매다. 장중. 네, 장중이에요. 왜? 갭은 무시하니까. 갭은 장중 이슈가 아니에요.
장이 끝나고 그 다음날 장이 열리기 전까지의 이슈를 반영하는 게 갭이고요. 네. 장중 이슈를 반영하는 게 봉입니다. 봉.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갭을 중요하게 봐요? 봉을 중요하게 봐요? 봉을 중요하게 보죠. 제가 이전 강의를 보시면 이제 갭을 활용한 매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네, 봉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봉을 이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대체적인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조 지표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다 앞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조합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위치 관계없이 일봉상 양봉 다섯 개 종목군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요건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지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도지도 포함이 돼요. 자, 도지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 앞 강의를 안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도지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찾아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도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조건이 또 있어요. 매수는 종가가 아닌 다음 날의 시가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네, 조건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양봉 다섯 개가 떴을 때 그럼 양봉 다섯 개 뜨는 날 매수를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양봉 다섯 개가 뜨고 그 다음 날 매수라는 거예요. 다음 날. 언제? 시가. 9시 땡 할 때, 그죠? 네. 9시 전에 이제 시장가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되겠죠. 매수는 종가가 아닙니다. 다음 날의 시가예요. 그러니까 양봉 다섯 개가 뜨고 그날 종가나 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양봉 다섯 개가 뜨고 그 다음 날의 시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조건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조건이. 여기까지 이제 조건이고요. 이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 이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요랬을 때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의 꾸준한 증가. 필수 조건은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네, 필수 조건이에요. 이 밑에 두 가지는 필수 조건이에요. 자, 볼게요. RSI, 상대강도 지수가 5거래일간 70 이하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자,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상한 영어가 나왔고 볼린저 밴드라는 용어가 또 나왔어요. 이게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그죠? 이 보조지표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엄청 생소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 보조지표 다 설명해 놨으니까요. 네, 이전 강의 모두 다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오양봉 매매법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기법 강의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고요. 제가 만든 강의예요. 적중률이 꽤 높으니까 한번 잘 이제 입력을 하셔서 스스로 차트를 돌려보시고 조건에 맞는 종목을 뭐 매매해서 수익을 보시면 그때부터 또 그 주식이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이제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제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고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시게 되면 이제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 다 올려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모두 올려드릴 거예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강의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 강의가 학습이 돼야 그 다음 강의를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리고 넘어가는 건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지는 절대 않아요. 네. 이전 강의에서 모두 했던 내용이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전 강의를 보세요.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럼 이미 초보가 아닙니다. 네, 초보가 아니에요. 그분은 좀 숙련이 된 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서 더 안 늘어나요. 이게 모든 조건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위치 관계없이 일봉상 양봉 다섯 개 종목군을 공략하는데 음봉 다음에 다섯 개 양봉이에요. 음봉 다음에 다섯 개 양봉. 그리고 뭐가 포함된다? 도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는 종가가 아니에요. 다음 날의 시가예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필수 조건은 아닌데 이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한 게 네, 좋아요. 좋고 이 두 가지는 필수 조건이에요. 자, 보조지표 두 개가 나왔어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5거래일간 70 이하에 위치해야 됩니다. 70 이하니까 70 밑이면 뭐 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은 위치여야 됩니다. 그럼 돌파하면 안 되죠. 돌파 안 했으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다 맞아야 오양봉 매매법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이 다 맞는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차트, 보조지표 꾸준하게 돌려보셔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찾아내면 이게 봄을 찾은 것처럼 기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찾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매매법을 말씀드리면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차트 돌려보시고 보조지표 돌려보시고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럼 RSI나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안타깝게도. 왜? 이게 지금 HTS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홈트레이딩 시스템. 그렇죠? 핸드폰으로 하시면 안 보입니다. 잘. 컴퓨터로 하셔야 돼요. 컴퓨터. 홈트레이딩 시스템. MTS. 모바일로는 힘들어요. HTS. 네, 컴퓨터로 하셔야 되는데 한국의 증권사가요.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넘어요. 그 HTS도 몇십 개예요. 제가 그 몇십 개의 HTS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적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매하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요. HTS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없는 증권사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럼 이 부서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요. HTS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차트에 RSI나 볼린저 밴드를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라고 제가 쓰는 HTS의 모든 기능을 알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건 지나가면 안 돼요. 저도 모르는 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HTS가 너무 많아서 방법을 하나씩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뭐 삼성 쓰시는 분, 미래스 쓰시는 분, 키움 쓰시는 분, 대신 쓰시는 분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HTS에 꼭 전화를 하셔서 차트에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어떻게 넣는 겁니까? 꼭 물어보셔서 익혀두세요. 익혀두시고 반복해서 해보시면 그때 냈게 됩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그 증권사의 HTS를 우리는 사실상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그죠? 계좌 개설만 하시면 아이디, 비번 넣고 보면 됩니다. 매매해야 돼요? 아니, 필요 없어요. 돈 넣어놔야 돼요? 아니에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HTS를 개발하는데 증권사에서 드리는 돈 정말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통해서 HTS를 개발해요. 그래서 HTS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고 알면 알수록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HTS를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그만큼 아는 만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증권사에서 만든 거를 사실상 우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죠. 제가 예전에 증권사 리포트 보는 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것도 엄청 힘들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노력만 하면요.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유료로 뭐를 봐서 이용해라라고 말씀드린 거 없잖아요. 그죠? 무료로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HTS를 시간 나실 때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해라? 네, 전화.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명을 이제 봐야 되는데 설명을 보기 전에 RSI랑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왜 간단히만 할까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했으니까 이전 강의 꼭 보세요. 자, RSI 간단히만 볼게요.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등락폭 중에서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함으로써 시장 또는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측정하려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RSI가 30 이하라는 것은 과매도. 그러니까 이건 매도가 좀 심하게 됐습니다. 요 얘기고요. RSI가 70 이상이라는 것은 과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보다 매수가 좀 과하게 됐네.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 의미예요. 요 밑에 게 중요해요. 빨간 글씨.
RSI 30 이하는 과매도 국면, RSI 70 이상은 네, 과매수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RSI 70 이하의 주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오양봉 매매법 보조지표 두 개 중에 첫 번째 보조지표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 반드시 RSI 70 이하여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RSI 말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볼린저, 상대양도지수. 이건 공식인데요. 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이 공식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RSI가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넘어가고 그 상대강도 지수를 그 표로 한번 간단히만 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의 RSI 지수를 표시하면 밑에는 익숙한 차트죠. 그러니까 위에가 이 RSI 지표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 30, 여기 70이에요.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대신증권 기준으로 보면 70 이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럼 과매수권이라는 거예요. 과매수권. 과매수권에서는 뭐예요? 아, 이건 좀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요 밑에 3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색깔이 또 변하는데, 요게 이제 과매도권이라는 거예요. 과매도. 과매도. 매도가 과했다. 매도가 과했으니까 뭐예요? 아,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나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과매도 신호가 여기서 떴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신호가 뜬 다음에 좀 횡보하면서 부진하기는 했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서 과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요건 어느 정도 정확했어요. 그죠?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꺾였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과매도 신호. 과매도 신호 볼게요. 그러니까 과매수죠. 여기는 과매수. 과매도 신호가 여기서 떴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락하긴 했지만 쭉 올랐으니까 5. 네. 저점을 꽤 정확하게 잡은 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매수 신호가 여기서 떴어요. 어때요? 어우, 잘 집었네요. 그죠? RSI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매도와 과매수를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RSI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차트에 적용시켜 봤어요. RSI를 차트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서 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70 이상은 과매수니까 좀 주의해라. 30 이하는 과매도니까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라.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조지표 조건,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전에 그 보조지표 강의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간단히 개념만 보면 그 볼린저 밴드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상하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지표입니다. 주가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요겁니다. 밴드 내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 95%다. 웬만하면 밴드를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만 밴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5%의 확률이 터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근데 이 오양봉 매매법에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때가 아니고요.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때 매수를 합니다. 네, 중요해요. 볼린저 밴드 안에, 그 안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밴드 내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예를 든 차트인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주가가 있고 시커먼 선으로 그 나눈 게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여기 이제 중심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 검은 선을 웬만해선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주가가 검은 선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검은 선 안에 주가가 있을 확률이 95%다. 그죠? 그럼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주가가 가면 어때요? 좀 떨어질 수 있겠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주가가 가면 반등할 수도 있겠네. 요런 걸 하려고 만든 게 볼린저 밴드예요. 근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주가가 돌파해내면 이거는 95%가 아니라 5%가 터졌잖아. 지금부터는 주가가 뭔가 급변할 수 있겠다. 요거죠. 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볼린저 밴드 매매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보셔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적용이에요. 설명만 드려서는 알기가 어렵죠.
자, 여러 가지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양봉 매매법은 다섯 개의 양봉이 뜨는 시기, 그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도지도 포함이 돼요. 도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오양봉 안에서 도지가 뭐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상관은 없어요. 네, 도지가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양봉 다섯 개 뜨면은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오양봉이 뜰 시기에 거래가 증가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필수 조건 두 가지 보조 지표는 있었어요. 첫 번째 RSI, 네,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하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잡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매수하는 차트는 어떤 모양일까? 이걸 봐야겠죠? 네, 요거를 차트 한 3개, 4개 정도를 통해서 세 종목, 네 종목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만우제강인데요. 종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을 어떻게 맞췄냐가 중요해요. 요 패턴들을 익히시고 요런 차트에서는 매수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데 오양봉,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동반, 그 다음에 RSI 70 이하,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지 않았을 것.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다음날 시가로 매수를 합니다. 자,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게 RSI예요. RSI를 제가 보기 쉽게 하려고 검은색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양봉 다섯 개가 중요하죠. 음봉 다음에 보시면 음봉이 떴고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중간에 도지가 하나 떴는데요. 도지가 떠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음봉 뜨고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오양봉은 만들어졌네요. 그다음에 거래가 증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어때요? 오, 증가를 했어요. 그죠? 거래 증가도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RSI가 70 이하여야 됩니다. RSI를 볼게요. 여기 그 상한 요 위에선이 70인데 70 가까이까지 갔지만 70은 안 넘었어요. 굳이 수치로 보면 68에서 69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과매수가 되기 살짝 전입니다. 가능해요. 자, 네 번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안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봉이. 다섯 번째 봉을 보시면 상단 돌파를 못했죠. 약간 터치는 했어요. 이 정도 상관없어요. 뚫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주가가 돌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양봉에 대한 조건이 맞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면 된다. 이날 종가 매수? 아니에요. 다음날 시가 매수. 그죠?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차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발견해내면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렵게 찾은 차트로 수익을 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노력하는 만큼, 네, 공부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 시가죠? 네, 양봉 다섯 개 떴고요. 모든 조건 다 맞았어요. 오양봉, 거래, RSI, 볼린저 밴드.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요. 있으면 좋다는 거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날 시가 매수가 여기입니다. 여기.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RSI, 볼린저 밴드 조건 쫙 맞고요. 그 다음 날 시가에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 날 매수하자마자 급등한, 네, 그런 모습이죠. 뭐 단기로 본다면 요 윗꼬리에서 차이 실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가져가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네, 다음 거래일, 네, 시가 매수입니다. 오양봉 매매법은 급등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급등을 찾으시면 뭐 하루에 10% 15%도 빠르게 좀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 기법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양봉 다음 거래일에 시가 매수를 하면 급등을 하고, 네, 윗꼬리가 달리고 이건 밀렸으니까 뭐 단기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자르셔도 되고 중기로 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죠.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양봉 매매법은 이제 매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매도는 크게 이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 제 이전 강의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또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또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수 타이밍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날 시가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윗골이 날면서 쭉쭉 급등하고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법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양봉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양봉 다섯 개 같은 다음날 매수를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쫙, 네, 앞에서 쫙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예시입니다. 예시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강의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요. 특히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 리스팅해서 쫙 보기 좋게 올려드릴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자료는 정말 충분하게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 자료들 정말 차고 넘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만우제강을 기준으로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사례 계속해서 돌려볼 거예요. 그럼 볼까요? 다음 종목, 네, 현대해상입니다. 음봉이 뜬 다음에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번째는 도지지만 네, 상관이 없습니다. 오양봉 안에서 도지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양봉 안에서 음봉이 있으면 그건 오양봉이 이미 아니에요. 안 되죠. 네, 음봉은 안 돼요. 도지는 상관없어요. 자,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조건들을 볼게요. 거래량 증가. 거래량이 증가했냐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기보다는 줄었어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좀 많네요. 그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증가했으면 더 좋긴 해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볼린저, RSI. 네, 72 아냐? 72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보시면 대충 한 67에서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70 아래에 있으니까 됩니다. 72로 뚫었다. 이거 버리세요. 해당 안 됩니다.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돌파하지 못했어요. 터치도 못했네요. 그죠? 그러면 매수 조건이 되나요? 네, 매수 조건이 됩니다. 그럼 그날 종가로 매수할까요?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시가인데 다음날 시가입니다. 다음날 시가. 시가는 시초가죠. 다음날 9시 시작되는 가격. 그게 바로 시가입니다. 그럼 시가 매수를 하려면 9시에 주문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9시 전 동시효과 때 가격은 빼고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 9시 땡 하면서 시가로 딱 체결이 돼요. 그죠? 네. 시가 매수. 다음날 시가입니다. 다음날 시가.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날 시가 매수니까 여기서 매수가 된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매수한 날도 이제 바로 상승인데 이 오양봉 매매법은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하시면 그날 일단 일부라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직접 해보셔야지 알 수 있으실 건데 다음 날 시가로 매수하니까 요 가격에서 일단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날 시가로 매수하고 바로 양봉이 치고 올라가면서 뭐 당일에만 수익률이 한 3% 정도까지는 일단 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됐죠. 여기가 됐고요.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중기 보유하실 분들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실 거고 뭐 단기로 치실 분들은 뭐 여기라든지 여기 뭐 이런 위치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었죠. 오양봉 매매법은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매도 타이밍 잡기 영상 말씀드렸죠. 꼭 보셔야 돼요. QR코드나 문자로 제 방 들어오셔서 올려드린 자료 보시고 지난 강의는 1강부터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효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네, 꾸준하게 보유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죠. 다음 종목도 볼게요. 다음 종목인데요. 이건 동전주인데 그러니까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기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법에 맞는 종목을 직접 찾아보셔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봉이 떴네요. 음봉이 뜨고 양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떴습니다. 도지가 중간에 있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도지도 포함돼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가 증가했나요? 이것도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이때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거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볼게요. RSI 70 이하. RSI 70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RSI 70 이하에 있네요. 조건 되나요? 네,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 것.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는지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인데 뭐 꼬리로는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네, 종가 기준으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양봉 매매법이 돼요.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날 시가로 네, 매수 주문을 내면 되겠죠. 그 다음날 시가가 얼마일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다음날 시가로 체결이 되겠죠. 네. 확률이 꽤 높은 매매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 다음날 시가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됩니다. 다음날 시가로 네, 매수가 되고요.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 매수인데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뭐 이 윗꼬리에서 찰출할 수도 있고 가져간다고 보면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요거는 특이하게 이제 급등 나온 다음에 양봉이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많진 않은데 이런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반복해보니까 어때요? 아, 어느 정도의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한 시간만 강의를 봐도 한 두 번, 세 번 본 효과를 드리려고 항상 반복 설명을 해요. 이게 공부는요,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반복.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던 문장도요, 10번, 20번, 30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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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하면 언제부턴가 머리에 들어오고 냈게 됩니다. 그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때 적용시켜야 수익을 볼 수 있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른 예도 볼게요. 이제 마지막 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신영증권 우선주입니다. 신영증권 우선주. 자, 이제는 반복 많이 했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볼게요. 음봉이 발생했죠. 음봉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양봉, 오 양봉. 네, 오 양봉 나왔고요. 거래 증가됐나 볼까요? 네, 거래가 증가가 됐네요. 여기가 특히 오양봉 동안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입니다. RSI 70 이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0 딱 걸렸어요. 네, 70 딱 걸렸어요. 70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하라는 것은 그 가격을 포함하는 겁니다. 미만은 포함 안 하는 거, 그죠? 70 미만이면 70이 포함돼요? 안 돼요. 70 이하는 네, 70 포함되죠? 뭐 30 이상은 30도 돼요? 되죠? 30 초과는 30은 안 돼요. 네. 미만, 초과, 이하, 이상. 네. 요런 이제 개념 정리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70에 딱 걸렸어요. 70 이하니까 상관없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나요? 윗꼬리로는 뚫었지만 종가로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양봉 매매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날 시가 매수. 네, 이제 아시죠? 다음날 시가 매수 했기 때문에 요 가격, 대충 한 54,100원 정도 되겠네요. 54,1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네, 매수가 된 이후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매수가 여기서 됐고요. 쫙쫙쫙쫙 가면서 수익을 쫙 낸 상황이네요.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할 수도 있었어요. 단기로 보면은 뭐 하루 이틀만 볼 수도 있고, 중기로 보면 뭐 예를 들면 5일 이평선 안 깨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자, 매도에 대해서는 제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양봉 조건에 맞으면 올라갈 확률이 네, 꽤 높습니다. 꽤 높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뭐예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매수 조건이 아닌 것도 볼게요. 매수 조건이 아닌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조건이 아닌 겁니다.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볼게요. 종목은 이제 삼성제약인데요.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네,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양봉은 떴네요. 맞아요. 떴어요. 거래 볼게요. 어우, 거래 확 늘었네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다른 조건이 안 맞아요. 다른 조건 뭐? RSI, 볼린저 밴드, RSI 70 이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서 70을 뚫었어요. 70을 뚫은 뿐만이 아니라 80도 뚫고 90 가까이 갔네요. 네, 90 가까이 갔습니다. 90. 네, 여기서 걸러먹었죠. 네, 걸러먹었고, RSI가 설령 맞아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예 장대 양봉을 확 뚫어버렸어요. 네, 여기서도, 네, 아니죠. 네. 볼린저 밴드 RSI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OR이 아니에요. OR이 아니에요. 엔드예요. 엔드.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도 안 해야 되고 RSI 70 이하에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는 RSI도 안 맞고 볼린저도 안 맞아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는 과감히 네, 포기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매수하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되는 사례.
자, 보겠습니다. 오양봉이 떴는지 볼까요? 네, 음봉이 발생했고요.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습니다. 거래. 애매한데 조금 더 증가한 것 같긴 하죠. 자, 그런데 RSI 70 이하가 아니에요. 80 넘었어요.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이건 글렀고요. 그다음에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 다섯 번째 봉에서 돌파하면 안 되죠? 돌파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보시면 안 돼요. 자, 볼린저밴드나 RSI 제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봉이 다섯 개 발생했는데 막 쫙쫙 양봉 뽑으면서 쫙 올라가면은 기술적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기 위해서 RSI나 볼린저 밴드 이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네, 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봤어요, 그죠? 오양봉 매매법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례, 제가 네 종목 정도 사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면 안 되는 거,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 두 개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깔끔하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오양봉 매매법이 그 확률은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찾아서 매매하시면 먹을 확률이 꽤 높은데, 그렇다고 주식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손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네, 오양봉 매매법이라고 샀는데 뭐 안 가서 뭐 천년만년 기다린다, 그건 아니죠. 혹시라도 안 갈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80%면 실패 확률이 20%란 얘기예요, 그죠? 성공률이 90%면 실패 확률은 10%란 얘기예요. 성공 확률이 100%면 성공 확률 100%는 없어요. 네, 환상은 깨셔야 됩니다. 네, 주식은 언제나 변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지금 음봉 뜨고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도지 두 개 상관없어요, 그죠? 거래량 별로 증가하진 않은데 필수 조건 아니에요. 자, RSI 70 이하입니까? RSI 70 이하 맞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안 했어요? 상단 돌파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종목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어요. 당일 매수예요? 아니에요. 다음날 시가 매수, 그죠? 자, 지금 실패 사례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날 시가 매수. 다음날 시가 매수 여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뭐 여기서 팔았으면 이득은 이득이겠죠. 근데 올라간 게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매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쭉쭉쭉 떨어지면서 이게 매수값보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절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여기로 잡습니다. 여기가 뭔데? 볼린저 밴드 중단선. 네.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이제 가운데 중단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선입니다. 가운데 중심선. 네, 가운데 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그때는 손절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양봉 매매법인데, 그 매매 관련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매매 관련된 사례, 매수하면 안 되는 사례, 그리고 매수해서 혹시 안 갔을 때 손절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네,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카메라 모드를 열고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핸드폰 화면 가운데 뜨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방은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도움은 평일 장중에 드릴 거예요. 평일 장중에 지난 강의 보는 법, 지난 강의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보기 쉽게. 깔끔하게 쫙 올려놨고요. 장중에는 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장중에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의지 있으신 분들, 공부해서 평생 수익 나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 제가 무료로 그 방법들 공개 쫙 해놨으니까요. 오셔서 열공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양봉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동안 이제 누적적으로 강의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꼭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